그랬을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그 뒤에 팔로우업 메일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찾아갔죠. 예전에 한국 있을 때그한 번도 뵙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좀영 아키텍트로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형이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이제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채팅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형이 이제 인사동 쪽에 전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키텍처럴 컬라주라는 제목으로 전시한다라고 제가 한번 출품을 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보스턴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썼죠. 형저 이런 상황으로 보스턴 왔는데 한번 뵐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형이 지금 난 뉴욕에 있고 언제 갈 거다. 그러면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 네가 와 있으니까 내 후배 한명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 형이랑 이제 연락이 된 거죠. 그 형한테도 제가 이메일을 또 썼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형 소개받아서 연락드려요. 뭐,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뭐,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메일을 썼고, 그냥 혹시나 뭐, 제 또래 친구들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보자. 그리고 이제 친구 두 명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한 명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버드 건축대학원에서 건축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이제 MIT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두 친구들을 이제 차례로 만났죠. 그 MIT가 다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메일을 받고 다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날 하루에 첫째 형한테 보내고 그 형이 다른 형을 소개시켜주고 그 형이 친구들 두 명을 소개시켜주고 저는 다 보낸 거죠. 그 친구가 MIT 있는 친구가 그래 그만 보자 그랬고 그래 그럼 시간 언제 돼? 물어보니까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럼 지금도 갈까? 그래서 그래 지금 와서 그날 바로 갔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뭐 이제 얘기하고 또 직장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도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MIT에서 박사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스턴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렇게 집 구할 때도 계속 그 친구네 집에서 좀 많이 머물고 심지어는 그 친구네 부모님도 저한테 돈 빌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형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하버드 건축 대학원에 있는 그 형을 만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죠. 그 하버스퀘어 앞 안에서 거기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 이렇게 끌고 이렇게 형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잠깐 마실 나왔다가 그냥 얼굴 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제 입장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일단 제가 뭔가 얻어야 되니까. 진짜 제가 한 3시간은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 애들 데리고 잠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가져가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루틴을 한 두세 번 했거든요. 제가 그 형한테 붙들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와달라고.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일 했었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일 잘할 수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안 됐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잘안 됐다고. 도와달라고. 제가 진짜 딱, 명확하게 딱 이야기했어요. 도움 달라고. 어떤 도움이든지 간에 지금 내 상황에서는, 정말 절실하니까, 형이 만약에 뭐 좋은 정보라든지, 뭐 아무것도 좋다고, 뭐형 도움 필요하시면은 뭐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주시면은, 제가 뭐라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할수 있겠고, 왜냐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고, 이메일만 쓰고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이, 일단 알았다고, 그래, 뭐,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일단 다 들어주시고, 그러고 그날 갔어요. 갔다가, 이제 밤에 엔치에 있는데, 이제 제가 그 형한테 그랬거든요. 형, 지금 뭐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럼 논문이 뭐냐. 내가 좀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형이 이런 거 하는데 뭐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냐? 이제 이미 일단 논문은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왔고 그것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아나 이거 좀 한국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 아니면 내가 좀 참여할수록 좀 이렇게 기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형이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인해서 열심히 작업해서 딱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돼? 그럼 이거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작업해서 이렇게 보여줬죠. 하니까 형이 이렇게 형이 이제 나중에 안 건데 이렇게 누나랑 같이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형 작업을 하면서 같이 옆에 붙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형 연구실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작업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형도 이제 뭐제 질문에 답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이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저한테 약간 아버지 같은, 아빠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쓴소리도 진짜 많이 해줬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형 이야기를 좀 하면 할수 있겠지만, 흔히 얘기한 스펙이나 어떤 경험, 커리어 면에서는 거의 뭐 끝판왕이라 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형인데, 이 형의 조언이 나중에 제가 이제 쭉 미국 생활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하는 와중에 형이 이제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정보를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근처에 있는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이제 회사, 보스턴에 있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리서치에 대한 있었죠. 일단 거기에 다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제가 뉴욕을 또 내려갔어요. 뉴욕을 또 내려가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루틴이 또 반복이 되고, 좋다가도 비자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되고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메가버스인가 타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한 15불, 20불 정도 내면은 보스턴이랑 뉴욕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이제 시간대마다 달라요. 좀 이렇게 밤이나 비수기 때 하면 더 싸게 할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밤차를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올라오죠. 그래서 차로 한 6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제 올라오는 길에 핸드폰이 찌징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형이 이야기해준 데서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보자고.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왜냐면 거기 이제 교수님이 하시고 계신 연구실이니까 학교 쪽이랑 좀 연결돼서 좀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께서 이제 저를 소개시켜준 그 형님이랑 같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영어 좀안 되고 하니까 그 형이랑 같이 나갔죠. 같이 나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때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냐면은, 거기 회사 변호사를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가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나중에 한 건데, 그 회사, 제가 그 회사에 간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비자를 스폰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회사랑 진행이 돼가는 와중에 이제 그 리서치 랩들이 몇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IT의 이제 Sensible City Lab이라고, 도시 얼반 데이터 다루는 랩인데, 거기서 답장이 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그 뒤에 팔로우 메일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찾아갔죠. 그냥 찾아갔죠. 찾아간 다음에 여기 그 저희 디렉터가 칼로 라띠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을 찾았죠.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야너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그래갖고 내가 직접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저쪽 문 두들겨봐.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딱 두들겨주니까 막 회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딱 만났는데 아 걔가 나야. 그래서 뭐더 이상 팔로우 메일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어. 이러니까 그분이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당시는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좀 바뀌는데 화요일날 점심 때마다 맨날 런치 미팅을 하니까 그때 와서 그때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그래서 그 랩이 어떤 그 트레디션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점심을 전체 랩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스카이프로 이렇게 미팅 같은 걸 하면서 했던 작업들 뭐 리뷰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포스트닥이나 아니면 뭐 리서치 펠로우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이제 그런 약간 행사 같은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갔죠. 가가지고 일단은 제가 막 갈고 닦은 그 준비해온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할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어트랙션을 최대한 제가 많이 끌어냈죠. 딱 끌어내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물어보더라고요. 그 프로젝트 돌려봐. 여기서 네가 한게 뭐야? 여기서 뭐 했어? 이건 어떤 식으로 했어?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데 최대한 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다들 이제 각자 밥 먹고 다 각자 자기 할 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난 뭐지? 이러고 있다가 근데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너 그래 가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랩 친구가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딱 잡고서 야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걔가 딱 보더니 너 언제 한국 돌아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요번 주 토요일 날 돌아가. 그러니까